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의원님 몸 괜찮으세요? 급히 보안 사항인데 얘기하면 어떻게 해? 예, 아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도 예. 목소리는 조금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것 같아서요. 네네, 괜찮아요. 의원님, 아니, 제가 근데 방송을 원래 듣고 있었는데, 예. 아이, 들어오신 분들한테, 예. 고마운 분한테 왜 이렇게 투덜대고 그래? 아니, 제가, 나는 무조건 지방선거에서 저는 국민의힘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 그러면, 이낙연 서울시장 후보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이 좀, 많이 갈라져 있는데, 이 기회에 좀 오세훈만 날린다 그러면 어떠냐 했더니 또 비토하는 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죠. 아니, 우리 정치권에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상대방 정치인은 공격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지지하는 국민을 공격하지는 말자. 국민은 다 소중하다. 이번에 이재명을 안 찍었다고 하더라도, 미워하지 말자. 다음에 찍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방송에 댓글을 욕을 한다고, 이종원 PD, 뭐라 하지 마세요. 그분들조차 감사한 거예요. 안 가면 돼요, 전. 아니, 제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며칠 전에 누구랑 했는데 뭐냐면, 훌륭한 정치인은 안티가 유발된다. 탁월한 정치인은 안티를 관리한다.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한다. 활용한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된 분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하긴 제일 안티가 많으셨죠, 그 당시에. 안티 많았잖아요. 근데 안티가 없었으면, 진짜 그 팬도 없거든요, 살아나기가. 그래서 이걸 보고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티가 많으면 그것도 기분 좋아해야 돼. 의원님, 왜냐면, 예. 우리 방송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요즘. 의원님이 뭐 방송에서 말하는 건좀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제 방송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이번에 몇 명이 출마하셨죠? 박홍근, 박광온, 이현우, 김경엽, 안규백. 안규백. 5명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광재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이번에는 그냥 의원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써내는 거예요, 그 종이에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분위기 어떤지 좀 알고 싶었고요. 그거 좀 얘기하기 그렇죠. 분위기는 뭐 이종원 PD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스무리하게 돌아가는데, 아까 들으셨군요. 나는 박홍근 의원이 개혁적인 사람인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잘하길 이제 바라는데.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원내대표 선거는 도와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후보들이 막, 아, 그럼, 아,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그 민주당 172석이잖아요. 그거 다 더하면 한 500명 정도 돼요, 국회의원이. 다 서로 나 80표 확보했다. 예, 다 그거 있잖아요. 그, 아전인수격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박광온 나 80명 확보했다 그러면 박홍근한테 물어보면 아나한 100명 확보했다. 그럼 벌써 180석이네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한번 지나면 다들 이제 호랑이가 돼 있거든요. 그 호랑이도 돼 있고 늑대도 돼 있고 너구리도 돼 있고.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그런 국회의원들이 싫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까봐야 되는 거고, 그래, 까봐야 되네. 이건 대선보다 더 어렵습니다, 계산하기가. 의원님, 이거는 과반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예요, 두 명이? 예, 과반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170 현재 2명인가요? 정확히 3명인가요? 172명. 172명의 반이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럼 몇 표예요, 이게? 86표인가요? 86표로 얻으면 딱 과반이고, 87표네, 그러니까. 87표로 얻어야지 이기는 거네요? 아니, 와. 그리고 제가 또이 시대에 참 댓글인이잖아요. 왜 전화했냐면, 댓글에 보니까 정청래 의원은 왜 원내대표 안 나가요? 뭐 이런 댓글이 좀 아니, 보여서.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왜 정청래 안 나가냐.
그렇고 원래 당대표 나가시려다가 이재명 후보님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예. 훌륭한 국회의원과 안 훌륭한 국회의원 이런 유형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국회의원들 다 훌륭하죠. 예. 아니요? 예. 근데 예. 아니,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초선 때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국회의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네네. 국회의장 지향형, 대통령 지향형, 예.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 국회의장 지향형과 대통령 지향형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끼리 친하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대통령 지향형은 그 사람이 대통령 꿈이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예. 국민과 대중들하고 당원들과 친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대통령은 모든 대중을 상대해야 되고 국회의장형은 의원들만 상대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당대표형이 있고 원내대표형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찍어주거든요, 이거. 의원님은 결국은 나는 의원들한테 인기가 없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하고 친하다 보면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뭐 인정을 받거나 뭐 조금 인기가 있으면 네. 그것만으로 국회의원들이 싫어합니다. 아, 막다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중간이 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하고 어떻게 보면 정청대 말 한마디에 진짜 파괴 효과가 있고 그러면 그 굉장히 응? 의원들 안에서는 질투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네. 왜냐하면 당원과 국민과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려다 보면 네.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국회의원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끼리만 하고 싶은 얘기인데 또 지지자들한테 그거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고 또 당원과 지지자들이 분노할 때는 같이 분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분노의 화살이 국회의원 일수가 있잖아요. 네네. 분노의 대상이. 예. 그러면 저 사람은 당원과 지지자들 등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욕하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중 정치는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원으로 대중에게 직접 말하라 이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는 그 좀 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보다는 당대표 도전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예,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님 당대표 나오시면 최고 최고위원 압도적인 최고위원 한번 하시면 어때요? 아니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아니, 무조건 나오세요. 좀 왜 이렇게 선거를 안 나오세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시냐고. 정청래는 맨날 뒤에서 빠져있다. 좀 나와라.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 단위까지는 개인의 노력과 일정과 희망과 뭐 이런 걸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광역 단위나 전국 단위 선거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은 49%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국 현황과 네. 또 대중의 요청 이런 게 51%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맞는다 안 맞는다가 시운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중이 부르지도 않는데 혼자 튀어나갔어.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네. 그 우사인 볼트처럼 실격패하는 거죠. 오.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 그런데 아무도 안 부르는데 혼자 나가는 경우. 또 대중이 조금 부른다고 자기 주변에 있는 100명이 부른다고 나가보니까 100명밖에 없고 만 명은 안 따라와. 쳐다보지도 않아.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가능성의 예술이고 한데 네, 네. 그게 없다면 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 예. 그 시운이 안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원님 네. 하반기 국회의장은 언제부터 6월달 1일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5월 29일까지가 예.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예. 5월 30일부터
이제 새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후반기 원구성을 한다고 그래요. 예예. 그럼 국회의장을 새로 뽑고 네. 법사위원장, 외통위원장 이런 거 다시 다 뽑아야 되는 아, 거예요. 이제 18개 상임위를 또 다시 다 뽑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마 5월 초에 뽑힐 거예요. 예예. 그럼 우리는 미리 좀 뽑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개원 협상이라고 그래요. 전반기 다 끝나고 후반기 다시 다 세팅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당에서 네네. 일당이니까 예. 국회의장 경선을 합니다. 일당에서 국회의장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집권 여당이 아니라? 예예. 일당에서. 왜냐하면 예. 본회의장 300명 뽑는데 네. 다수당이 170석이 누구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경선을 합니다. 예예. 예. 뽑힌 사람을 172명이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의장이 되는 거고. 그러네,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의장 두 명이 있는데. 네네. 민주당 한 명, 국민의힘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님 궁금한 게 그럼 후보가 누구예요? 후보는 아직 몰라요. 근데 아니 제 말은 민주당 룰상 네. 다선, 네. 나이 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례는 선수인데. 아, 선수. 그게 뭐. 규정이나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거 좀 깨자고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 초선이 나가도 돼요. 그래요? 네 그럼요. 원래는 초선. 선수로 하면 김진표 차례였나요? 지금 선수로 하면 박병석 의장이 6선이니까 네네. 5선이 김진표, 이상민 뭐 이런 분들이죠. 이상민이요? 네. 하여튼 그런데 뭐 4선이나 3선도 도전할 수 있어요. 우선 뭐 안민석도 있고 조정식도 있고 한 몇 명 더 있죠. 아니 뭐 하여튼 그 선수대로 이제 찍어주는 게 관례인데 그걸 뭐 법에 규정이 있는 거 아니니까. 송영길도 우선이잖아. 그럴 거요. 그러네요. 아유. 그러고. 네네. 오늘 제가 김병주 의원. 아까 그 방송. 아까 시답답하는 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예예. 거기에 내가 첨언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예, 의원님 아까 페이스북에서도 뭐 글 좀 쓰신 것 같은데. 네. 네네. 지금 인수위법은요. 네네. 인수위 활동 사항이라든가 취임식 경비. 네. 한 20억 안팎 요것만 사실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양해 없이 했다는 것은. 불법적 발언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상의 한번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예비비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서 올려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양해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대통령 자격이 예.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병준이 잘 설명하던데. 네네. 그 국방부 청사 앞에 공원 부지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앞에 있는 건물 도로 이런 거 싹 다 밀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임기 안에 되기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밀어냅니까 그걸?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 예, 예. 저거 누가 시켰지? 예. 시킨 사람은 저거 징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 사기친 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제가 딱 한 방 날렸잖아요. 예. 뜻대로 되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모든 것은 국회에서 통과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해야 돼요. 예, 예. 여성가족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부조직법 아래 예. 여성가족부를 둔다 이게 있어요. 없애려면 그 조항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건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모든 것은 다 국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의원님이 얼마 전에 윤석열 마음대로는 안 될 것이다. 네네네.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는 시작부터 뭐 협박 뭐 그랬나? 아니 내 말이 협박이고 발목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신의 법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내내 했던 게 법과 원칙 아니에요. 네네. 법과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필요하겠다는 건 도와주겠지만 그게 아니다. 예. 그런 것은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 야당은요. 네. 여당은 영어로 룰링 파티예요. 네. 지배하는 정당. 야당은 어포지션 파티예요. 반대하는 정당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여당이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제1의 소임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국회에서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삼권 분립 정신이고. 네. 그래서 인수위법에 없는 일을 하려다 지금 좌절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부 부처 이렇게 바꾸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은 다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오. 정부 조직법사항이에요. 예. 의원님, 그래서 검찰청법도 마음대로 못 고쳐요? 이렇게 혼자? 지금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예. 오늘 뭐 대검에서 그걸 동의 표시를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대검에서 자기네들 찬성한다 그랬어요. 그것도요, 예. 그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의결사항입니다, 국회 본회의. 아, 그런 것도 함부로 대통령 뭐, 아이, 그럼요. 할수 있는 게 그래서 아니구나. 윤석열 당선자가 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말하고 있으니까 예. 모든 언론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정확한 말은 뭐냐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네. 이렇게 추진하겠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완벽한 워딩이에요. 그건 모르는가 봐요. 대통령이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모르는가 봐요, 진짜로. 오, 그 옆에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나?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그 있잖아요. 정부를 이렇게 가겠다. 그럼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해야 되거든, 개정을. 예. 그건 국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할수 있는 게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할수 있는 건 없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 국방부 뭐 합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국방위에서 내일 이제 열리면 굉장히 반대를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은 행정명령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 시행령이 있거든요. 예. 그법 밑에 있는 그렇죠. 시행령을 개정해서 할수 있는 거라면 모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이 있어요. 네. 정부조직법은 여가부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시행령으로 여가부를 폐지한다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위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 시행령으로 할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할수 있어요. 오. 그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법에 정면 위반되는 것은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하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검찰 뭐 수사기소 분리, 예. 언론개혁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 하든 국회 통과시키면 그냥 끝인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면요. 문재인 대통령 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통제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지금 저희도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역시 우리 의원님이 왜 법사위원장 후보까지 됐는지 이런 아유 이렇게 잘 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법사위원장 후보가 될 만한 분이셨구나. 아니, 그리고 예. 제가 초선, 재선 때 간사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저 협상 파트너가 조원진이 제 간사였어요. 조원진. 조원진,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이 제가 야당 간사할 때 여당 간사들이었어요. 그 간사를 많이 하면은요, 제가 간사를 초선 때부터 했으니까 저도 저만큼 간사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리고 정보위 간사도 하고 댓글 공작 사건 있잖아요, 그거 이명박 때 그것도 제가 국정조사특위 간사도 하고. 그래서 간사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한것 같은데 그때 기억. 합의 이뤄내면 다 유리하게 이끌어내셨겠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그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좀 제발 그 실력 좀 발휘해 주세요, 좀. 네? 그 실력 좀 어디 나가서 발휘해 주세요, 다. 아니, 그때 봤던
분들은 다 알아요. 같이 해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8월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선임 최고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밤에 좋은 말씀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또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뭐 딱히 생각 안 내요, 의원님. 다 말씀해 주셔갖고.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그 디테일을 다 알 필요도 없고, 네네. 그러기도 어렵지만,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이게 이제 하나가 어긋나면 퍼즐이 다 어긋나거든요. 네네네.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언론 중재법 있죠. 네네. 언론 중재법이 이렇고 저렇게 해서 안 됐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얘기하면 예. 그때 사실은 시차 변경을 예. 하지 말았어야 돼요. 밤 12시 넘겨서 의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의결을 못 하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본회의가 며칠간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11시 59분에 방망이를 두들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늦춰지다 보니까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여론에서 좀 안 좋게 또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고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제압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압해라. 시간은 상대방이 공격할 시간을 뺏는 거고요. 공간은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는 거거든요. 네. 위에서 아래로 돌을 던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뺏어라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때는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와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네. 한 3, 4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못한 거거든요. 여론 플레이 당 언론 플레이 당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언론 피해 중재법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못하게 된 거는 네네. 그때 12시 넘겨서 의결하는 바람에 그랬어요. 이게 불철저함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간사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네. 이게 아주 신경을 쓰고 예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한 집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왜냐면 단순히 하나만 딱 어긋나면 다 어긋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요한 집착. 네. 그리고 디테일. 예. 그리고 분초 단위로 계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치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제가 그런 거를 대중적으로 한 번도 공개 안 하고 얘기 안 했지만 제가 행안위 간사할 때, 뭐, 조원진 간사 이렇게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법을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치밀하게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특검 얘기가 많아요.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갑자기 특검이 쏙 들어가갖고, 이거 나중에 잘못하다가 윤석열 검찰에 넘어가면 이게 골치 아플 것 같아갖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네네.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한다고. 예, 일요일 날. 예. 근데 이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켜봐야 네. 되겠죠. 정치는 원래 말 잘해요. 말만 잘하죠. 아니, 뭐,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죠. 예. 네. 정신가요? 예. 예.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 예. 잘 자요. 예. 의원님, 밤늦게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이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셨죠? 예.